양강 구도인데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철새다, 공포 정치다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 양강은 어떤 성적표가 나왔을까요? 대형 미디어홀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이 두 명의 당권 주자들 상당히 치열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택을 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은 48.0%,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40.8%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여론조사인데요. 추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 회견 이후에 추이의 변화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누구에게 웃고 있었을까를 볼 수 있는 데이터겠죠? 지표겠죠? 함께 보시죠.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로 이어집니다. 3차 조사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면 명확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한 사람의 지지율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만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야, 이거 흥미로워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정리하자면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지지율 변화가 안철수 의원밖에 없었어요. 상승. 그러면서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쳐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됐다. 그러면 온전히 안철수 의원만 나경원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한 사람이 과반에 득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1등과 2등에 대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게 되니까 그 표를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팽팽한 양상들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구도상으로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다 보니 보수적인 지지층 내에서도 안철수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대세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당내의 전통적인 조직 그리고 기본적인 현역 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의 실질적인 숫자는 김기현 의원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당내 당심의 기류는 김기현 의원에게 더 쏠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안철수도? 하고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네.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 100% 당원 여론조사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뭐 몰라요.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전했던 판에서는 친윤이냐 아니냐 를 두고 당원들이 좀 갈렸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기현이 나을까? 안철수가 나을까? 뭐 약간 그런 양상도 보이고 네. 흥미로운 건 나경원 전 의원이 드랍하면서 일정 부분 김기현 의원도 좀 지지율을 흡수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뭐 단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만 유일하거든요. 네. 이것도 또한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박영선, 박원순 당내 경선 했을 때 박영선 후보 측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원들이 너무 많이 우리 선거에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리했다. 왜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박원순을 찍었기 때문에. 아, 자녀들이? 네.
그런 결과들, 웃지 못할 결과들이 예,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 속에서 야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안철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조차도 티핑포인트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우선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생각만큼 강제적으로 뭐 김기현인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아직 안 가고 있다. 뭔가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 아직.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성공이 필요하다. 지지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TK나 이런 일부에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사람이냐, 우리의 이해를 동의 말하자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아직은 퀘스천마크 일부 있을 수 있다. 혹은 뭐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또 다른 관점에서 당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만든 얘기, 즉 자유로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예민한데 제가 지켜보는 것은 이참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 구도를 언제까지 대통령실이 지켜볼 것이냐. 다시 한번 김기현이야 안철수 아니야 속지 마 이런 액션을 할 거냐 말 거냐. 또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반작용 반발로 나타날 거냐. 그래 한번 가주자로 나타날 그건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3월 초에 들어가서 예. 조직이 제대로 가동됐을 때 과연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직은 초창기라. 예, 반짝 말하면 차찬 속에 태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김기현 예.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예. 철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철새 얘기하면 안 된다. 왜요? 그 윤 대통령이 그러면 철새와 단합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단일화했으니까. 예. 왜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진짜 친윤계 대표라면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철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철새 도래지로 가셔야 되죠.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소위 뒷심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마저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 사이의 열기가 뜨겁겠습니까? 두 후보 모르긴 몰라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둘 다 하지 않을까요?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철새 정치 발언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측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당적을 여러 번 바꾸시거나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 지금 김용주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저 부분이네요. 그 안철수 의원이 딱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받아치면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철새라는 거냐. 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인수위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당원들이 보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 변동이 너무 컸던 인물이라는 거에 대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상당할 겁니다. 우리 당 사람 맞냐 뭐 이거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주당과도 단일화하셨던 전적이 있고 여러 당에 대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전통적인 당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불안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 불안의 요소를 김기현 후보가 아주 정확하게 훅 찌른 게 된 것이죠. 아마 김영주 의원님께서 얘기하거나 안철수 후보가 반박하게 되는 논리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텐데 과연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제가 바라보는 당원들의 기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진짜 합리적인 판단하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들 중심으로 당원들이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한쪽으로 마음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당원들의 마음들을 끌어내기 위한 포지티브 선거를 가게 되고 본인의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강조점의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은 두 후보 모두에게 네거티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했어요. 김기현 의원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며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자 안 의원의 공포정치 발언에 대한 김기현 의원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가 있고 공포 정치를 하는 게 김기현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대선을 나가겠다고 막 공개적으로 사실 행보하고 계시잖아요. 대선에 나시겠다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공천 과정에서 사천을 하거나 낙하산 공천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도 왔는데 오히려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아무나 꼽는 낙하산 공천이 더 무섭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공천을 두고 공포 정치. 천하람 변호사님, 당내에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공천을 항상 신경 쓰죠. 뭐 정치인이 공천을 어떻게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도 이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갈 게 아니라 좀 포지티브하게, 그러면 나는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저쪽에서 사천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럼 나는 우리 공천 시스템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신인을 어떻게 뭐 미리부터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라는 거를 밝히면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안 밝히면서 그냥 아, 저쪽이 더 심할 거예요. 사실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강구도 뭐 좋고 뭐 추가로 누가 더 나올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각자가 서로에게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죠. 아무리 당내 선거라도 선거에서 서로 치열하게 치고 받는 거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약간만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희 총선 승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된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차례대로 저격됐다.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굉장히 심하게 우리 당무를 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의 저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물러났고 심지어는 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 유엔 대사, 뭐 기후 대사였냐, 기후 대사도 해임을 했었고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임을 하면서까지 너는 지금 나오면 안 돼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당무 개입이 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지금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 거의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안철수 의원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단일화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안 끝날 것이고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에는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때 안철수 대표한테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실제 당대표가 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할 것이고 마지막에 끝까지도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예측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어떠한 뭐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액션이 나오게 되면 저는 뭐 당대표 선거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점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를 만나서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축제이니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 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열기는 더 좀 뜨거워지겠죠? 예, 뜨거워지면 안 되는데 뭐 대통령이 신윤기 입장에서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하고 별개로 대통령께서 어떤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가장 큰 축제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데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 하답 그러니까 참석해 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에 화답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어떤 지지 혹은 어떤 전당대 열기가 뜨끈 달아오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